2011년 새해를 맞아 네. 이분들이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. 드디어 회장 하루하루 밝게 비추는 동방의 별 동방신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하나 둘 셋 드디어 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네. 세 분 다 너무나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멋있고 너무 이쁘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좋은 질문 잘했냐? 아 너무 귀여워요. 아 네, 아. 너무 좋아요. 동방신기에서 네. 올해 네. 동방신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네. 네 올해는 이제 꾸준히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고 아. 특히 이제 조만간 이제 멋진 후속곡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정말 기대되네요. 네. 근데 설날 특집이라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. 네, 네 또 외가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. 이번에 특별히 리믹스 버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와, 네, 저희들이 또 설날도 또 네. 설날에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. 여러분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. 아, 네. 네 오늘 무대 정말로 너무너무 기대하겠고요. 네네. 다음 무대를 함께 소개해볼까요? 네. 네, 다들 이분들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오렌지 캐러멜의 스페셜 굿바이입니다. 네, 그리고 아 정말 이 춤이 요새 대세라고 생각합니다. 네네. 카리스마 정갈 댄스의 주인공들 인피니트 그렇죠? 그리고 볼수록 매력만점입니다. 진아 씨까지 먼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명품 근무 팀탑부터 만나보시죠. 뮤직 스타트. 먼저 그러면 어떤 분에게 가장 먼저 받고 싶어요? 팬분들께죠. 팬분들께요? 예, 막 한 명을 뽑으라고요? 그러면 화이트데이 날 예.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사탕을? 한 명한테. 한 명한테 드려야 돼요. 꼭 한 명한테만 줘요. 예. 누구한테 드릴 거예요? 그러면 제비뽑기를 해서. 제비뽑기요? 예. 이천실은요? 네? 이천실은요? 아니 다 드려야죠. 어떻게 한 명은 한 분만 드려요. 어떻게든 드려야죠. 그렇죠. 몇십만 명을 다 드릴 거예요? 그렇죠. 재중형 군은 어때요? 저는 한 명만 드릴 바에는 아무도 안 드리겠습니다. 아 역시 우린 같은 마음이네요. 그렇죠. 네, 제비뽑기. 아니 왜 같은 마음이에요? 다 드린다고 했는데 아예 안 드린다는 게 전혀 다른 얘기지. 아예 다 드리지 못할 바에는 그냥 못 드리겠다는 거죠. 한 사람만 드리는 걸 전 그렇다는 거죠. 그냥 화이트데이 날 사탕을 잘 다 먹을 거예요. 아 준수 씨 진짜 재밌었는데 오늘 뮤지컬 너무 수고하셨고요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보러 와주셔서 정말 그 올해 2011년 그 새해에 정말 준수가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을 또 많은 분들과 또 저희 멤버들한테 또 이렇게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예, 고맙고요. 이렇게 새해부터 준수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저희도 또 열심히 할 거고 저희 재화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새해는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희 JYJ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